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지금 11월달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11월달부터 김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김장 배추나 무가 또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김장들 한다고 날릴 건데 배추 값이 어떻게 되는지 무 값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배추, 무 저쪽으로 농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데요? 여기가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네. 이 배추가 얼마예요? 배추가 11,000원이에요. 아, 요게 11,000원. 아, 물론 많이 싸졌네. 너무 많이 싸다. 이거 이제 5,000원. 아, 얘는 5,000원. 천수무 얘는 5,000원. 얘는 7,000원. 아, 물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겠죠. 네. 상태에 따라서 다 천 물건마다. 예, 예. 이거는 황토 천수무. 이건 얼마예요? 뭐요? 4,000원. 모양이나 요거는요? 4,000원, 5,000원, 4,000원 뭐 그래요. 아, 이제 김장찌. 달랑무 이건 얼마예요? 달랑이? 예. 요거는 4단 만원, 요거는 5단 만원. 아. 어떤 엄마 맛보더니 맛있다고. 요거는 5단에 만원. 예, 예. 항상 유튜브를 찍고 다니시네. 아, 달랑이 이건 얼마예요? 3,000원. 한 단에? 와, 달랑이가 지금 많네 이게. 3,000원 한 단에. 우선 쪽파는 이게 한 단에 4,000원씩 하네. 가시, 홍천 거 세 단에 5,000원이네. 가시. 요거는 얼마예요? 달랑이는? 예? 달랑이 세 단 만원이요. 세 단에 만원. 배추는요? 12,000원. 배추가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렇게 나왔네. 이거 배추는 얼마예요? 12,000원. 요 배추는 얼마예요? 6,000원. 아, 이제 김장철이 되니까 배추값이 내리네. 많이 나왔어. 알타리가 3,000원. 배추가 한 통에 5,000원이네. 요거는 5단에 만원. 5단에 만원. 요게 요게 7,000원이에요? 네. 3개 묶인 게? 네. 아, 이제 배춧값이 많이 내리는구나. 이런 게 5,000원짜리야. 동경에 대해. 아, 요거는 5,000원. 요거, 요거, 요것도 찍어주세요. 네. 자. 5,000원. 알타리도 이제 많이 5다발에 만원. 4단에 만원. 배추는 이게 얼마입니까? 요거요? 요거는 7,000원. 아. 7,000원, 6,000원. 요거는 5,000원. 요거는 한 통에 5,000원. 네. 요거는 6,000원. 6,000원. 저거는? 요거는 만원. 만원. 알타리는 2,000원. 이거는 딴 집인가 봐. 이건 얼마인가요? 이거는 9,000원이라고. 9,000원? 지금 이제 김장철이 되니까 배추값도 많이 내려가네. 무도 여기 한 개 2,000원. 낱개로는 요거는 1,500원. 알타리가 맛있게 생겼어. 여기는 알타리들이 다 좋네.
이런 거는 한 통에 2,000원. 알타리가 엄청 많이 나왔다. 야, 요게 한 박스에 3,000원, 요거는 4,000원, 18,000원, 여기 물당 8,000원. 여기 계단에 많아네. 6,000원. 여기도 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이 싸지요. 예, 네, 요거. 고게 2,000원이에요. 네. 두 개도 돼요? 두 개요. 가지가 2,000원. 아, 고구마 순이 아직도 나오네. 두 단에 3,000원. 생강이 8,000원. 단에 5,000원. 코나꿀이 여기 13,000원이네. 반도 물살. 돌산 같이 두 단에 5,000원. 이것도 사다 갈까? 호랑이 콩이 여기 28,000원. 이게 몇 킬로예요? 이게 몇 킬로예요? 4kg에 28,000원. 가시 1,500원, 2,500원. 갓? 예. 한 줄게요. 하나만 주세요. 냉동기 3,500원. 시나물이 이게 한 통에 12,000원. 치커리는 4,000원. 깻잎이 12,000원. 이거는 다 도매 가격. 버섯이 너무 이쁘게 있어. 요거는 한 상자에 얼마예요? 요거는 22,000원, 요거는 20,000원. 아, 20,000원, 22,000원. 자, 잘 보셨죠? 자, 이곳이 인천 그 산산 농산물 도매 시장인데요. 야, 하여튼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무, 배추, 무슨 달랭이, 이 농산물이 하여튼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 이제 잘 보셨다가, 앞으로 김장하실 때, 여기 산산 농산물 도매 시장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